안녕하세요. 가토로 캠퍼스 엘라 김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미국장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근데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지수입니다. 미국 지수를 미리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게 미국장 상황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28,500선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쭉 하락을 해서 27,664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뒤로 살짝 상승하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시장은 약간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S&P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이 하락폭이 가장 가팔랐고 그 뒤로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 오늘은 또 미국장이 사실은 노동절이어가지고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장 오픈을 하면 또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오버스탁, 펠로톤 요 두 회사를 보겠습니다. 오버스탁도 끝도 없이 상승을 했었죠. 이게 어떤 회사냐면 약간 웨이페어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뭐 재고품을 처리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런 식으로 세워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오버스탁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구 같은 거를 많이 팔죠. 가격이 그렇게 또 싼 편은 아니고 근데 뭐 세일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때 $2.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8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계속 추락하는 중이죠. 회사 가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웨이페어도 그렇고 오버스탁도 그렇고 지금 엄청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자면 지금 최고점보다 현재는 거의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펠로톤입니다. 이 회사도 제가 3월달에 4월달인가 언급을 했었어요.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팔면서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접해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밖을 못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헬스장을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기다릴 바에야 그냥 헬스장 한 달 운동권 한 헬스장 회원권 가격 정도니까 그냥 그거 사서 집에서 하겠다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9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거의 $72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80로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아마 제가 이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도 쭉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으로 JP 모건,
아메리칸 에어라인, 카니발, 페덱스, 플러그입니다. 이 회사들은 여기 왼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장에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이 JP모건은 보시면 이제 은행주라서 그런지 크게 오르지도 않았었고 하락을 했어도 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하락의 원인이 거의 테크 종목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통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더 크게 하락을 할것 같진 않고, 이렇게 JP모건도 그렇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카니발은 오히려 더 상승을 했어요. 카니발 이때가 금요일이고 이때가 목요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상승을 한걸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페덱스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제 주로 이제 택배 같은 거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보시면은 다른 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는 아까 보여드린 회사하고 이 페덱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흔들림 없이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잘 버텨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게 플러그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전기차, 뭐 친환경차들이 지금 엄청난 화제잖아요. 이 회사도 거기 테마에 하나 묶여가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 배터리는 아니고요. 이제 수소 배터리를 만들고 약간 뭐 충전해주고 약간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 배터리 그런 것도 있고 뭐 빌딩 백업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테크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할때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목요일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ZS, AYX, AVGO, 엔비디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두 회사는 데이터 클라우드 요 회사고요. 요 AVGO는 브로드컴이에요. 요건 엔비디아. 많이 아시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 회사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클라우드 종목처럼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알터릭스라는 회사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회사거든요. 보면 이렇게 뭐 데이터 관리해주고 뭐 유출 같은 거 방지해주고 약간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주가가 8월 달에 크게 하락을 하고 9월 달 돼서 상승하나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네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크게 설명은 안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회사였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요 Q3 보시면은
예측치보다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와서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58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504달러. 가장 낮았을 때가 468달러까지 떨어졌었네요. 엔비디아도 이렇게 크게 떨어졌었고, 그래서 보면은 테크 종목들이 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전통적인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